7번 보니까 I've had enough. I'm going to quit my job today.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해석해 볼까요? I've had enough. 무슨 뜻이에요? 무슨 뜻이에요? 이게 뭐 식당 같은 상황이라면 나 충분히 잘 먹었어 이런 것 같은데. I've had enough. 여기 상황에서는. 네? 차를 막고 참았다? 오케이. 혹은 요거예요. I'm sick of it. 혹은 I am sick and tired of it. 혹은 예, 뭐요 정도? 아니 한번더 해줄까? I am tedious. 이런 말입니다. 뭐예요? 지겨워 이런 뜻이죠. 질렸어. 그래서 I have enough. I've had enough. 지겨워. I'm going to quit my job today. 나 오늘 때려칠 거야. 직장. 그랬더니, 진짜가. Well, I think you are making a blank decision. 자, 일단은 여기서 그 make a blank decision. 이게 이제 하나의 단어같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어떠한 결정을 내리다. That you might regret. 너가, 후회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한다. 뭐,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 이제 그 내용 하나씩 하나씩 좀 챙겨봅시다. 일단 swift, swift는 뜻이 뭐죠? swift, 예, swift, swift부터 이거예요. 예, 불렀어요. 그럼 swift부터 어떻게 빠르게 도망가요? 바로 문 앞이니까 빠른 이거예요. swift, 빠른. 예, 그 hasty는 이거 아실 테고. 성급한 이런 뜻이고요. 그 flashy는 flashy, 번쩍이는 우리 이거 프레쉬로 쓰는 거 그거고요. 그 prompt는 예, 즉시 신속한 이런 뜻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여기서는 그러면은 지금 매치가 되는 게 뭡니까? 그 make a 어떤 결정? 예, 성급한 결정. 그래서 making a hasty decision 이렇게 가져야겠죠. 이게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Make a hasty decision. 성급한 결정. 그렇게. 그래서 7번 다음 이제 B번으로 가면 되겠고요.